개구리 반찬 잇잇. 안녕하세요. 세상의 모든 특별한 음식을 대신 먹어보고 리뷰하는 블라인드 먹방 불먹. 오늘도 시작해보겠습니다. 짠. 오! 짠. 뭐야 뭐야 뭐야. 오! 와 대박. 오! 미쳤다. 이거를 어떻게 줘야 되는 걸까? 벌레 아니야? 아. 아. 아 왜? 아. 어, 아. 왜? 무슨 소리야? 이상하다. 에이. 전혀 유치할 수 없어. 먹을만해 뭐 이거는. 오케이. 그러면 언니 것도 찍어줄게. 소리가 소리 너무 좋은데? 아 더 크기? 아 아 더 크기가 아 뿅. 뭐야? 아 왜요 왜요? 어? 뭐야 그치? 언니 반응 너무 좋은데? 왜왜 왜? 엄청 좋아해. 맛있어서? 좋아하는 것 같아. 나도 좀 좋아하는 자식이네. 아 진짜요? 오늘 둘 다 잘 먹었으니까 저희 일단 음식을 가리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네 오늘의 음식 어떠셨습니까? 최고야. 완전 아, 맛있었어. 근데 그 원래 이런 종류를 먹을 때 똥 빼고 주잖아요. 그 매너죠. 배운 사람이면 그렇게 그 쌉싸하게 씹히는 모래맛 같은. 아 이거 이거는 빼고 먹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내용은 진짜 너무 맛있어가지고 그냥 먹었어요. 똥을 줘도 맛있더라. 쫄깃쫄깃하고 적당한 크기. 어, 똥을 맛있어. 똥을 먹은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자체가 맛있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었다. 조개라기보다는 좀 고동 소라 어, 이런 종류인 것 같은데 적당히 꼬들꼬들하고 넘기기 쉬우니까 찝어 먹기도 좋고. 진짜 너무 맛있는 거. 되게 맛있고 이거를 더 맛있게 한다면은 무조건 더 맛있게 할 수 있다. 요리까지 하면. 아 그러면 저희가 음식 확인을 먼저 해봅시다. 오 뭐야 생각보다 큰데? 아 일단 그 가슬기 모양이 아닌데? 조개처럼 생겼. 아니 제가 둘 다 뭐 똥을 안 뺐대. 어? 아 전복? 내가 뭐라고 어? 잘 모르겠는 겨. 나는 그냥 이렇게 줬단 말이에요. 아 알겠다. 이게 똥이 없어요 그냥. 전복 내장 같은 맛인가 보다. 그러면 전복도 나의 내장이잖아. 그 내장 쌉싸라고 잘 몰라요. 내장 껍질이 있는 거? 맛있나봐요 이거? 난 이걸 떼고 먹을래. 그치 그 그냥 모두가 아는 그 맛이네. 전복 내장 같은 게 있는데 이게 좀 약간 그 고동 똥 맛이다거든. 이 부분은 딱 그냥 이렇게 떼어내고 먹으면은 딱 맞네 맞네. 아 근데 핵이 아니 먹으려고 하는데 아이씨 진짜 똥가잖아. 진짜 똥 묻은 거 같아. 아니 난 다 터졌. 아 심하네. 아 아니 맛있는데 디브이 너무 더러워. 이걸 보니까 그러거든 지금. 근데 이게 뭐지? 고개처럼 양쪽이 아니라 등에만 이걸 지고 다니는 건가? 오 신기하다. 요거 원래 그냥 이렇게 붙어있는 건가봐요. 껍데기 안에. 다들 모르시니까 오늘의 음식 어떤 음식인지 여쭤볼까요? 아 일단 오늘의 음식 공개하기 전에 더 맛있게 요리를 했거든요. 오! 요거는 누추! 불맛 사건! 없어. 아니, 전복도 약간 내장 볶음밥 이런 거 있듯이. 아! 굉장히 되게 엄청 맛있어 보여. 맛있는 무침 느낌으로다가. 나도 할 수 있어! 젓가락질 잘해서 아무도 없네. 제가 먼저 먹을게. 나는 오늘 여기 세게 세트로 이제 먹어봅시다. 다. 와! 대박이다. 아, 우와! 아 진짜 맛있다. 너무 맛있는데? 아, 조금만 양념을 쳐도 확
맛있어진다. 이거 양념도 만드신 거예요? 네. 요리사로 전향하세요. 그냥. 너무 잘하시는데? 근데 이것도 맛있는데 이게 너무 맛있다. 이게 더 맛있어. 미쳤다 진짜. 그래서 오늘 이거 음식 뭡니까? 아 오늘 음식은 빨리 먹어요 나 알기 전에. 난 알아도 먹을 수 있어. 아 여기 이거는 오늘 음식은 조개예요. 네? 사카 조개라는 거고. 어? 대말이라고 불리는. 대말? 네. 어 들어본 것 같아. 네. 이 모양 사카 모양이라서? 네 사카 조개입니다. 아 제주도에서 파는 거 아니에요? 아니 조개? 가서 대말죽인가 보말 칼국수 이런 걸 먹는데. 어 맞아요 그거예요. 대말 칼국수? 난 먹고 왔는데. 솔직히 그건 돈 주고 사 먹거든. 이게 더 꼬들꼬들하고 맛있고. 죽으러 먹을래? 이걸로 먹으려면 난 이걸로 먹거든요. 무침으로? 어 이게 훨씬 맛있는데? 그러니까 죽도 물론 맛있습니다. 아, 조개가 다양하구나. 이게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이게 다 한 거잖아요 그냥. 그쵸. 양쪽이 뭐, 열리는 게 아니라 전복처럼 되는 거죠. 너무 신기해. 왜 이렇게 안 팔지? 너무 맛있는데? 이렇게 팔면 사 먹겠다. 진짜. 뿌듯해요 여기 앞에서. 개굴반찬 식당 오픈한 거냐? 완전 맛있어. 근데 이렇게 만들기가 쉽지가 않아서. 이라서 가능한 거다. 네 여러분 오늘 저희는 사카조개를 먹어봤고요. 오늘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. 한 번씩 드셔보시길 추천드릴게요.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고요. 저희는 다음에 또 특별한 재료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안녕! I know you told your friend you're not okay.